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8월이 되었어요. 저는 제주도 갔다 와서 9월 모의고사 대비 한정윤 모의고사 1회차는 영상을 다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강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강의인 한큐 풀모의 말고 추가로 무려 6회차의 파이널을 더 강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요거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이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랑 같이 협업하는 CSM17에서 나온 문제인데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은 많지만 되게 즐겁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골프를 8월은 가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새로운 챌린지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긴축 챌린지. 언젠가의 플렉스를 위해 이번 달은 긴축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뒹굴거리면 자동적으로 좀 긴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좀 신경을 써보려고요. 물론 약속도 있고 미팅도 있어서 나가야 될 지출은 있지만 지출을 좀 최소화해보고자 제가 이번 8월은 좀 잘 지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참하시려면 지금 바로 뛰어들어보세요. 추후에 날 좋은 날에 플렉스가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분 있다 강의 가야 돼요. 촬영해 왔습니다. 이것도 끝내고 저녁 약속을 가야 해요. 피디님 어디 가셨지? 반갑습니다. 정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너무 목걸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온 파이널 1차 풀어볼 건데. 자,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고 나왔어요. 아까 긴축한다 그러고 민망하게도 오늘 하필 또 약속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거라 지금 가는 중. 오늘 저희의 패션을 보고 이제 다른 친구가 어떤 외국의 여배우의 패션이다 라고 했으나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오늘 평소랑 좀 다르긴 하죠. 오늘은 약간 오뚜기 햇반 정도? 오늘 약속 갔다가 와서 쉬고 일 좀 하고 그러려고요. 이왕 가는 거 맛있게 저녁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사러 왔어요. 제가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커피. 한 번 올 때마다 한 400g씩 사는 것 같아요. 물론 2주도 못 먹지만 빈을 고르면 이렇게 직접 갈아주십니다. 여기 되게 유명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짠. 커피를 사고 이제 이번 주 강의 끝났거든요. 옷이 똑같지만 다른 날이에요. 같은 모의고사 찍을 때는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찍어서 옷이 같지만 사실은 다른 날입니다. 또 이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다는 내 노래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는 오늘도 스크린을 한 판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어차피 강의 열심히 하고 힘도 없겠다 운동 좀 하고 들어가려고요. 오케이, 출발해볼까요? 우와, 첫 톨부터 이글을 했어요. 4번 만에 집어넣으면 판데 제가 2번 만에 집어넣어서 요런 마이너스 2라는 스코어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의 동반자 와니따봉님이십니다. 나 긴축 챌린지 해. 조인? 8월 말에 다 공개해야 해. 내역을 공개하고 이제 지적질하는 콜?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8월 챌린지 함께 하시죠. 현재 스코어 0-0. 둘이 동타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 나쁜 거거든요. 어디 후반전도 한번 기가 막히게 쳐보시죠. 오늘은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와니따봉님 너무 잘 치시네요 오늘. 근데 긴축 챌린지에 그게 있어.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9월도 해야 돼. 8월에 긴축했다가 9월에 닿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 3개월은 긴축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실 분 나중에 댓글에 다 남기셔야 돼. 이번에 아껴야 될 돈 얼마. 나 잘 치고 싶다. 오늘은 내가 졌다.
운동 끝나고 나왔어요. 비록 제가 오늘 골프는 졌지만 긴축 메이트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왔는데 다리 엄청 크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퇴근길에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달 저랑 같이 긴축 챌린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일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굿밤. 어김없이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강의 준비 말고 요즘은 교재 작업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들 본 거랑 뭐 사관학교 문제랑 앞으로 볼 모의고사랑 수능까지 해서 내년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의 문제와 기조가 맞지 않는 느낌의 문제들을 또 빼내고 올해 문제들 다시 배열하고 정렬하고 단원별로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정리해서 다시 넣는 작업 등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꿈을 꿨거든요.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바빠지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꿈이었어요. 막 아 바빠지려나 보다 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벌써 9시네요. 9시 9분이 됐어요. 오늘은 딱 12시간 정도 지금부터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빡세게 달려서 얼마나 하는지 대강 시간 계산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들지도 대략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일. 좀 이따가 베이글 먹어야겠어요. 슬슬 배가 고픈데. 와, 또 한 시간 뚝딱.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딱 10시 9분이다. 신기하네. 배고파서 베이글 갖고 왔어요. 크림치즈 쪽파 베이글 시키는 건데 긴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베이글도 빵집 가서 이렇게 대거 사고 크림치즈도 큰 거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맨날 아침마다 배달을 잔뜩씩 시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마트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문제 출연하는데 3권. 제가 제로 한 큐는 먼저 봐야 돼서 원래 투머치까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수능 기조가 좀 바뀌어서 투머치를 빼고 주요 문제들을 한 큐랑 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책을 줄일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봐도 투머치의 문제들인데 뭐 뺀다고 하니 교재에도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거의 1시간에 하니까 오늘은 문제 추리고 배열? 많이 해도 끝날 것 같은데? 별도 못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하면 시간이 참 잘 가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참네. 시간이 벌써 4시가 다 돼가요. 3시 42분. 아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대? 근데 그래도 제로 한 큐 8권은 일단 문제를 다 추려봤는데 큰일 났어요. 뺄 게 없어요. 내년에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문제 좀 많이 풀어야겠네. 뺄 문제를 작년에 사실 거의 선별을 다 끝내가지고 몇 개 좀 올드한 애들만 빼고 이제 다시 교재 추가로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는 다 넣어야 되니까 참 공부할 게 많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괴물 컴퓨터 보여드릴까요? 짜잔. 뭐 4개 정도야? 충분히 들어가죠. 저는 아무래도 책을 만들다 보니까 파일이 지금 4개가 떠있는 건데 여러 개 놓고 보거나 쭉 펼쳐놓고 형태 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큰 모니터를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인데 좋은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좀만 더 일하고 이따가 요거 마치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주말에 마무리는 먹방 아니겠어요? 먹으며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좀만 더 일 더 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